이 발표 주제를 뭘로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 약간 좀 현실적인 거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일부는 아마 겹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저도 이제 95년도에 삼성 반도체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전공을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학은 좀 거리가 있고. 그, 이제 왜 갔느냐, 이제 이런 의문도 좀 있는데, 그때 제일 이제 모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반도체가 뭔지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특히. 이공계에 있던 분들도 잘 몰랐고, 그쪽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이 대충 뭐 PC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산업이 오래 갈 것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 이제 90년대 회사를 그때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칩을 이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계속 뭐 좁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수가 있어? 한계가 있을 거다. 그 수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 PC 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각하던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디카가 나왔었죠. 요즘 세대는 이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대체하는 이런 게 이제 있었고 요거를 또 대체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나왔죠. 특히 이제 요즘 다 사용하는 3D가 아니라 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를 다 대체하게 됐죠. 여기를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요즘에 이제 자동차도 다 보면은 자율주행을 하지요. 여기에도 다또 필요한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반도체가 이제 뒷받침이 안 되면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자동차를 내가 사고 싶은데 뭐 8개월,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TV도 우리가 스마트 TV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다 연결해서 거기에는 숨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AI 이게 뒷받침되는 데는 이쪽에 이제 산업이 좀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거는 혹시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산업이 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게 날로 날로 성장할 것 같긴 해요. 여기 25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칩이 필요한 만큼 여기 필요한 반도체 설비도 많이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매스컴상에서 많이 반도체 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한국 같으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뭐 인텔,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칩메이커죠. 칩을 생산하는. 근데 이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이 도표에 있듯이 많이 필요합니다. 칩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 회사가 있을 거고요. 이또 장비 회사에다 또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또 소재사도 있죠. 물론 이제 소재사나 부품사가 직접 또 칩메이커 쪽에 공급을 합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비 회사에서 납품을 안 하면은 제조를 못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SML이라는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갑 같은 을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장비 회사인데 예전에는 서플라이어니까는 이제 그 칩메이커가 많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출난 기술 때문에 ASM에서 납품하지 않으면은 생산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를 갖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쪽에 들어오지 않으신 이제 학생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 칩메이커까지는 어느 정도 아시는데 이 기타 밑에 있는 회사들 거의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친구가 어디를 갔는데 A사를 갔다 오는데 그런 이상한 회사를 갔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취업을 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겠지만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야를 선택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표를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반도체 강국이야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보면은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이 반도체 공급하는 이런 메모리 칩 회사로는 굉장히 월등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장비, 아까 얘기했던 설비사를 보면은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은 거의 전멸이에요. 없어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세메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인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걸 인사과에서 여기를 강조를 했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근데 거의 전멸이에요. 없어요. 10위 안에 든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은 장비 구매력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를 많이 산다는 얘기죠. 중국이 굉장히 많죠. 중국이 이제 많이 지금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 그것도 있고 뭐 삼성이 것도 중국에 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장비가 많은 거죠. 근데 보시면은 아시아권이 거의 다 많습니다. 장비 구매력은. 중국, 한국, 대만 이렇게 있죠. 대만 이제 TSMC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설비회사는 거의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이나 유럽 이쪽 회사들이에요. 그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불모의 땅이다. 지금 개척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 늦게 뛰어든 것도 있겠죠.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그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개런티 되는 그 세탁기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설비회사나 부품회사나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취업을 그쪽에 해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재하고 그런 얘기인데, 뭐 노광에 필요한 노광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그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0%입니다. 거의 보면. 그러니까 다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예친계수 중에 여기 HF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19년도 제 기억으로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이쪽 한국에다가 납품 안 하겠다 했고 아마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국산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칩은 이렇게 많이 팔지만은 그 외에 소재라든지 부품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좀 우리가 많이 인발브해서 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조업만 1등이고 소재하고 장비는 거의 뭐 전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환경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반도체 만드는 데는 그 완전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은 그 시골이죠.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화성하고 기흥,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여기 중심으로 설비사들도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부품사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K반도체 해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이렇게 2030년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사원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화성 두 군데 있습니다. 지역이. 근데 가장 크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무지예요. 근무지. 화성을 또 좋아하죠.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그걸 보고 많이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회사를. 제가 취업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취업하던 95년도에는 기흥하고 이천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LG가 있는 청주 이렇게 있었죠. 근데 두 군데 회사가 되면은 기흥을 많이, 삼성을 선택했어요. 이천이 좀 더 멀거든, 서울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웃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화성 쪽에 있는데, 우리 이제 사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이쪽을 왔냐 그러면은 부서 얘가 무슨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무지가 어디냐 그거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하면 또 생각나는 방진복이죠.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클린해야 되니까. 그리고 컨트리사이드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염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제 방진복을 입으니까 화장을 못하죠. 그래서 여사원들은 또 그게 되게 막 중요했어요. 저희 때는 엄청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진복을 안 입게 전자 내에서도 이런 제조하고 관련이 없는 간접부서 이런 데 가는 걸 엄청 좋아했죠. 화장 다 지워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이것도 좀 요즘은 많이 개선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 제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 요즘은 이제 이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다 사람이 이제 뭐 작업자가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방진복 입고.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무슨 돌아다니는 게 그게 OHT 시스템이라고 웨이퍼 자동 반송 시스템이에요. 자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제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보통 여사원들이 했죠. 오퍼레이터들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한두 명은 있지만. 그리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엔지니어들도 라인에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죠. 방진복에서. 완전히 안 가진 않지만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드웨어 얘기를 했지만은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하게 된 그런 현실이 된 거죠. AI가 여기도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은 그 이런 걸 또 원하죠. 웨이퍼가 300mm 웨이퍼가 되다 보니까 저기 자동 반송이 된 거는 웨이퍼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너무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한 25kg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저 풉이. 초반에는 저는 저걸 들고 다녔어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프지만은 그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트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 무빙하는 그 시스템을 됐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파티클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거기도 필요하지만은 설비 자체에도 예지 능력을 원해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뭘 해보고 얘 비정상이네 하고 클리닝을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알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공정 조건도 미리 최적화를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가 그걸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여성 엔지니어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워먼 인 테크놀로지니까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한 26%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옛날에는 뭐 한 3%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프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퍼레이터들까지 다 쳐서 그 여성 인원이 많았는데 오퍼레이터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졸 이상의 이제 여성 엔지니어들 보면은 비중은 좀 많이 늘어서 30%가 되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그 임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원은 별로 없고 규모가 작을수록 임원 없습니다. 거의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남녀 평등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에 분들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MZ세대가 아니거든요. 옛날 그 꼰대 세대이기 때문에 위에 그런 분들 같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여자는 좀 불안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성 인력이 많이 일을 안 했었죠, 여태까지. 그리고 공학도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선발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10년, 20년 되면 아마 꾸준히 임원들도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요거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고, 나중에 Q&A 시간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